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비가 오길래 야 오늘 큰일 났다. 역시 하늘이 우리 애국하는 우리 시민들을 도와서 날씨가 이렇게 괜찮아졌습니다. 조선일보인가요? 신문을 보니까 북한에 조남통 위원장 이성건이가 이성건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남한의 반통일 세력들 때문에 조국 통일이 안 된다. 그런 그저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는 반통일 세력들은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를 비롯한 여기 계신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들이 보는 반통일 세력들이에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얘기하는 통일은 공산화, 네,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 뭐 이런 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 통일을 원하는 세력 아니에요. 북한의 이성권이가 이야기하는 반통일 세력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애국활동을 하고 자유민주를 수호하겠다는 굳은 결기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여러분 애국자들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성권이를 꾸짖어야 될 것 같아요. 헛된 망령 버리고 빨리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를 건자에 물러나서 자유와 인권이 넘치고 민주주의가 살찌우는 그런 한반도를 만드는 그날을 개원해야지 헛된 소리를 하는 북한의 이성권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는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한 2000편 쓰고 그랬는데 2007년도에 나온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쓴 칼럼 중에서 궁예가 석총을 만나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그 후삼국의 독재자 궁예가 나중에는 뭐 처음에는 미륵이 오는 세상 좋은 나라 백성이 주인인 나라 민권 정치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타락해서 썩은 권력하에 그야말로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고 탄압하는 잘못된 독재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궁예가 관심법인이 뭐니 하고 혹세무민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할 때 그 당시 법상 중에 태도죠. 그 후삼국 그 태봉이라는 나라의 고승인 석총이 어느 날 법회에서 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충원을 합니다. 당신은 미륵도 아니고 썩어빠진 독재자요 마귀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철퇴를 맞고 즉사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야사에 적혀 있어요. 얼마 전에 사극에서도 아마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로 북한에는 궁예와 같이 썩어빠진 독재 권력으로 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 잘못된 독재자 김정은이한테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충신과 그런 의사가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에 충신이 있어요 여러분? 국회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어요? 없습니다. 충신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옳소! 여러분들이 충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잘못되고 있는 우리 헌법 파괴 조항들 여러 가지 지금 나라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데 도대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국회에서 좀 싸워달라.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 글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모임도 만들어서 성명서도 내고 여기서 몇백 명이 싸우는 것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제대로 싸우면은 제도권에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신재철 의원 하나 좀 싸우고 있고 그 외에 의원들은 아직도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지난주에도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를 잘 분석해 보니까 보수 정신으로 무장한 보수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데도 분노하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분노하고 울부짖고 보수가 괴멸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정치인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자유한국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6.13 지방선거 때 역사와 국민이 버립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재창당을 하라 이랬는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고
탄핵의 중심이 됐던 역적 세력들이 다시 당을 틀어지고 가짜 김병준 비대위원장 들이고 가짜 개혁쇼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을 여러분이 방치할 겁니까, 여러분? 거기서 제대로 개혁이 돼야지 우리 장애 보수 세력들과 힘을 합해서 싸워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원책 변호사가 뭐 거기에 조강특위 의원으로 비대위를 가서 뭐 들꽃 같은 인재를 등용하니 뭐나 그러길래 분명히 방송에다 그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전원책 변호사 카톡에다 보내고 다 보내줬어요. 제가 방수집 아니 애초에 잘못된 보수 세력들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김무성, 김성태, 김병준 그 이하고 탄핵 역적 세력들이 지도부에 있으면서 개혁을 한다면 개가 웃는 거 아니냐? 소새끼가 웃겠다. 그들부터 물리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보수 세력들이 당 안에 들어서면은 전원체기가 거기 가서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짜은 틀 안에 들어가서 그 똥구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개혁을 한다고 전원체기가 도대체 무슨 개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개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원책 변호사에게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대다수 국민들 현혹시키지 말고 보수 현주소가 뭔지 제대로 좀 하라.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전화하고 항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연일 미국 조야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양심인 애국 세력들이 정말로 종전선언 문제 가지고 지난주 그 지난주 얘기했습니다만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며칠 전에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강경화라는 여자가 그것도 망언을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북한은 핵 리스트 신고도 안 하고 핵 단 한 개도 파괴도 안 했는데 일단 먼저 북한의 영변에 핵시설하고 종전선언을 교환하고 핵 리스트는 다음에 하자 이런 썩어빠진 소리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이 북한의 김정은이를 돕는 발언입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발언이에요. 누구를 위한 발언입니까? 아주 잘못된 여자지요. 외교부 장관은 자격이 안 되는 여자입니다. 도대체 몇 명이 앉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의사도 안 먹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못된 놈들한테 다 가차가치고 있는데 그들을 응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못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라도 강경화 장관 경질안 내가지고 못된 장관 꾸짖고 쫓아내세요! 지난번에 외교부서 파동 때도 그냥 지나가더니 이번에도 지나가면 그게 어떻게 야당이고 국회의원들입니까? 썩어빠진 놈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책임당원으로 지난 8년간 있다가 또 지난 지방선거 때는 대전광역시장 후보로 출마됐습니다만은 공천을 못 받습니다만 당을 당적을 버려버렸습니다. 이 썩어빠진 놈들이라고 도저히 안 되는 놈들이다. 예? 밖에서 양심 애국 세력들 싸울 수 있는 세력들은 다시 판을 짜가지고 술을 모이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정말로 보수다운 보수당 고생하는 여러분들에게 애국심을 함께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체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당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운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있다. 지금 연일 TV나 방송 지상에 나오는 이야기들 정말 감짝 못 자게 합니다. 울분을 10번도 100번도 더 나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애국정신 그리고 단합된 힘 우리 보수들이 제대로 된 보수들이 썩어빠진 보수들을 덜어내고 똘똘 뭉쳐가지고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는 잘못된 세력들을 물리치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세울 때까지 열심히 같이 투쟁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